세입자 동의가 없으면 집주인은 5% 이내에서 임대료를 올리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자산 내용 지금 알아봅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꾹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오늘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임대차 3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8월 23일 국토교통부가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새로 도입된 임대차 3법, 그 중에서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상담을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서울과 경기도의 총 4곳에 방문 상담소를 설치하겠다였고요. 그 방문 상담소는 8월 24일부터 방문 접수가 가능하게 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는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를 배포하겠다라는 거였는데, 각 지자체를 통해서 배포하고요. 전자문서 형태의 해설서는 임대차 3법과 연관되어 있는 각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볼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거였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상담 콜센터를 확대 운영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부적인 내용과 더불어서 보도자료 끝부분에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자주 물어보는 12가지 질문을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 핵심 Q&A라고 해서 같이 첨부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제가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 5% 범위에서 임대료를 올릴 때 세입자 동의가 없다면 받을 수 없는 것인가 라는 부분도 담겨 있습니다. 한번 자료 내용을 그대로 보겠습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동안 1년마다 임대료를 5%씩 올릴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었고요. 답변은 그렇지 않다였습니다. 임대인이 임대료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일 뿐이지 임차인이 이 증액 청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꼭 5%를 올려줘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라고 했습니다. 추가적인 설명으로 계약을 갱신할 때 증액하는 경우라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협의를 통해서 기존 임대료를 기준으로 5% 범위 내에서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계약 기간 중에 임대료 증액은 현재 임대료가 임차주택에 대한 조세나 공과금이나 그 밖에 부담 증감이나 경제적인 사정의 변동으로 인해서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 이때 장래에 향하여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일 뿐 무조건 5%를 증액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불어 증액을 청구하는 측에서 집주인이겠죠. 위와 같은 사유를 증명해야 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집주인은 계약 기간 존속 중에 임대료를 5% 이내에서 올리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근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나와 있습니다. 법 조문을 살펴보면 제6조의 3 계약 갱신 요구 등이라고 되어 있고요. 제1항을 보시면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이 기간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를 말합니다. 이 기간 이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어서 9가지의 정당한 거주 사유가 되어 있고, 그리고 3항을 보시면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은 갱신을 거절하지 못하는데 갱신할 때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대료의 증감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7조를 보시면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 이렇게 되어 있고요. 1항을 보시면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 청구는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 항을 보시면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20분의 1이 바로 5%입니다. 그래서 집주인은 계약을 갱신할 때 세입자에게 5% 이내 범위에서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세입자가 거절하면 임대료를 올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대다수의 분들은 이런 질문을 가질 거예요. 아니, 같은 청구권인데 세입자가 주인에게 요구하는 계약 갱신 청구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는 차임 증감 청구권, 같은 청구권인데 왜 집주인만 거절하지 못하나? 세입자는 거절할 수 있고 억울하다라고 하실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은 법적으로 조금 설명이 어려운 부분이라 제가 이걸 말씀드려야 되나 정말 고민했는데 그 억울함을 풀어드리려면 이 설명이 꼭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약 갱신 청구권은 우리가 법적인 성질을 따질 때 형성권입니다. 우리가 형성권이라는 건 뭐냐면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일정한 법률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를 가진 사람이 그 권리를 행사하면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권리 관계가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을 청구할 때 집주인이 정당한 거절 사유가 없다면 세입자의 권리가 확정이 되고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에 반해서 집주인의 권리인 차임 증감 청구권은 말 그대로 법적인 성질이 청구권입니다. 청구권은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청구권자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그때 권리 관계가 확정이 되고 효력이 발생하는데 상대방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때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계약 갱신 시에 5% 이내에서 임대료 증액을 청구했는데 세입자가 받아들이면 그때 권리 관계가 확정이 되고 효력이 발생하지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집주인은 억울하니까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을 하겠지만 분쟁조정위원회는 어쨌든 세입자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분쟁은 있겠지만 분명 집주인은 5% 이내에서 임대료를 올려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권리의 성질에 따라서 법률 효과가 달라집니다. 물론 여기까지 들으시고도 아니 집주인과 세입자 다 똑같은 사람인데 왜 세입자에게만 그러한 형성권을 주고 집주인은 형성권이 아닌 청구권을 주느냐라고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어쨌든 사회적인 어떤 지위를 봤을 때 집주인보다는 세입자가 어쨌든 좀 약자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법에서는 그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법적인 성질을 달리해서 세입자에게 더 강한 권리를 주고 집주인에게는 덜 강한 권리를 주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집주인 입장에서 본다면 4년 동안 임대료가 고정이 되는 겁니다. 왜냐? 세입자가 2년 살고 나서 2년 더 살기 위해 계약 갱신을 청구할 때 집주인이 임대료 증액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세입자가 이와 같은 사실을 다 아는데 동의할 이유가 없잖아요. 거절하겠죠. 그래서 4년 동안 임대료가 고정이 되기 때문에 집주인은 좋아, 그 4년은 참을게. 대신에 그 4년 끝나고 나서 신규로 계약하는 임대차 계약에서는 내가 전세월세를 마음껏 올려받을 거야. 왜? 그동안 너무 억울했으니까. 임대료 증액하려고 했더니 세입자 동의가 필요하고 앞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바꿀 때도 세입자 동의가 있어야 할 수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하지 못한 것, 그 억울함을 4년 끝나고 나서 한 번에 보상받을 거야. 이거 가능할 수 있느냐? 현재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불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왜냐? 지난 8월 20일 날 윤준병 의원을 대표로 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 개정안을 보면 핵심은 이런 거예요. 세입자가 기존 계약을 갱신할 때는 충분히 보호가 되더라. 임대차 3법이. 그런데 신규로 계약하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세입자에 대해서는 규정이 미비해서 보호가 안 되더라. 집주인이 전세월세를 마음껏 올려받을 때. 그래서 이렇게 신규 계약 시에 기존 계약에 비해서 보증금이나 월세가 과도하게 책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증금 및 월 임차료를 공시 가격의 120% 이내에서 결정하자라는 개정안을 발의한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시가격 120%가 약간의 문제가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더라도, 그리고 발의만 됐을 뿐이지 아직 본회의에서 처리가 안 된 건이긴 하지만, 중요한 건 이렇게 기존 계약 종료 후에 신규 계약에 대한 문제점을 정부가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신규 계약할 때 집주인이 전세월세를 마음껏 올려받는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임대료 상한선을 둘 수가 있다는 거죠. 정리해보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 증액에 대해서 거절을 할 것이니까 결과적으로 4년 동안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고, 물론 기존 계약이 종료하고 나서 신규로 계약할 때는 임대료를 충분히 인상할 수 있지만 이것도 정부가 언제 막을지 모르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반대로 세입자 입장에서는 4년 동안 정말 안정적으로, 왜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인이 임대로 올려달라고 하면 그냥 거부하면 되니까. 그래서 4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권을 보장받고요. 신규 계약할 때 임대료가 급하게 올라가는 부분도 언제든지 정부가 막아줄 수 있다는 것. 다만 정부가 꾸준하게 임대주택을 공급하지 않는다면, 어쨌든 제가 앞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많이 바꿀 거예요. 왜냐하면 집주인들이 내야 될 세금이나 기타 보험료나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전세 물량이 감소하고, 그리고 기존 세입자가 오랫동안 거주해버리면, 그래서 혹시 이사할 때나 아니면 새롭게 전세 월세가 필요한 생애 첫 임차인의 경우에는 전세 물량 감소로 전세난을 겪을 것이고, 월세로 들어간다면 어쨌든 월세는 내 통장에서 나가는 돈이니까 주거비 부담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예상이 되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8월 28일부터 전자문서 형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가 나오면 제가 별도로 영상을 만들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 참여연대에서 그 자료를 좀 배포했었죠. 임대차 3법에 대해서 22문 22답, 이것도 참고가 될 텐데, 어쨌든 실질적으로 이런 집행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토부의 자료가 조금 더 신빙성이 있으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가 나오면 다시 영상을 만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